저희가 수요일이면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신약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번 주에 십계명에 대한 걸 많은 오해를 해서 십계명을 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사단의 문제, 아마 귀신을 쫓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캐션마크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캐션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쫙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잘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골아 죽는 것은 성도들만 골아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그 문제점을 지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건데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나가는데 한번 봅니다. 사단의 문제. 그리고 이거 안 가져가시면 집에도 화장실에다 두실 거면 버리실 거면 놓고 가세요. 제가 쓸게요. 자, 12장 7절부터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곳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사단의 견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악한 마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악한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을 파괴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도 타락을 시킨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를 처음부터 방해해서 성공한 존재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실패되어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창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또 지금도 사단은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뤄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단에 대한 그런 견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단의 문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뭐다?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그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삼각산에 가서 삼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또 금식기도를 하면 마귀가 사탄이가 묶어나간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죄가 깨끗해진다. 회개만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예수 죄를 내게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면 사단이 쫓아난다 그 얘기인데 지금 새벽마다 통회 자복을 하면 이렇게 사단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회 때 특별히 또 은사집회 때 영성훈련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나가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충분히 일을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히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룰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볼까네?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게 왜 물어봐? 그냥 아는 대로 하면 되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전능자이다. 근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방해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사단의 권세가 워낙 커서 방해를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사단이 너무너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영원전서부터 구원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데 사단이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살려면 그때그때마다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 지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고 선한 세상이 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신데 사단이 방해해서 어둡고 사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은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만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세상에 사악한 사단이 방해를 해서 온 세상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방해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봐요. 또 이런 거 생각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는 전쟁, 폭동, 기와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사단의 힘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고. 그럼 왜 귀신은 맨날 여러분들이 그냥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앉아서 쫓고 그러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니까. 그래도 그냥 있잖아. 일본 같은 나라 우상 숭배를 행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거기 얼마나 그냥 우상 천국이냐면 그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언제야. 원수 사랑하려고 일본을 위해서 귀신을 쫓았으면 일본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언제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다. 그래서 그는 이날 이때껏 뭐가 나타나요? 재난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세계의 역사가 지금 이뤄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힘이 많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기아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은 사단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힘이 없어서 끽도 못 쓰고 한쪽에서 찌그러져 있는 하나님이겠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바꾸고 정말 우리들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단이 힘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지 마음대로 뭐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안쪽에서 찌그러져 계셨다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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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를 당한 사단을 인간, 자,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를 당해서 지금 세상 역사가 이렇게 힘이 많아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난리를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쪽도 못 쓰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대단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도 이기시,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쪽도 못 쓰고 계신다면, 아니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 마귀를 여러분과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 마귀를 여러분과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냐 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이 마귀를 쫓고 마귀가 쫓겨나간다면 지금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타락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묻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이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마귀와 사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했던 모든 얘기들은 제가 고신 측에서 공부했던 그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한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단은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해나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것, 그것이 마귀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고신 쪽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마귀도 태초에 지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지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다른 두 존재이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여기에 견해를 따라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은 한국교회가 교회를 개혁한다는 한국교회, 개혁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개혁을 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 위주로 가겠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고 지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꽉 잡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보충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도다. 그러면 지옥부에게다 가두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귀신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금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도 사단은 역사를 하고 귀신의 역사는 활동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지금 사단을 향해서 지위를 떠난 천사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그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켰을 때 지금 마귀를 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류의 초기의 역사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사가 타락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했던 것, 그 범죄를 하게 했던 그 사단을 향해서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지 천사가 타락이 되어져서 마귀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봐요. 이 말씀은 인류 초기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천사가 타락한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죽게 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 천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타락이 되어져서 사단이 되어졌다는 그 신학적인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한번 공부를 시켰는데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이 이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자, 내가 옛적에 그래서 옛적을 어디 다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천사 타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각종 보석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황금으로 단정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졌도다.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고 천사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고 있었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천사 타락으로 맞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함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두로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러서 슬픈 것을 탄식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산 화강 뭐 화강석 뭐 불 같은 돌 안에 다니는 그런 모든 것을 추정해서 지금도 굉장히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 타락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천사 타락을 가지고 천사가 타락한 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조금 근거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수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사야 14장.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이러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러면서 하늘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리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타락되어진 것을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 다녔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 지금도 이 논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앞뒤를 좌우해서 하나의 논리로 떨어지느냐 공부를 했더니 논리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것이 아마도 더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딱 여러분에게 제시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개혁주의에서 그 신학 속에서는 이렇게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한 천사가 되어졌다라고 그랬는데 그 악한 천사가 되어졌다는 근거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론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구약의 성경을 맞춰서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 좀 더 다시 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는 관점에서 먼저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온 철을 깨는 자라고 하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 철을 깨는 자. 자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고 마귀이고 사단이고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더라. 그러면서 1000년 동안이 언제이죠? 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뭐다? 1000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용이 잡혔다. 그러니까 보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도다라. 그러니까 다 동일한 존재다. 그렇게 보면 돼. 다 동일한 존재인데 다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이 갖는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용, 뱀, 마귀, 사단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란 그런 뜻은 히브리어로 사탄이다 그런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헬라어로 말로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우리말로 말로 하면 방해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적자다, 반대자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막는 것을 갖다 사람이 길을 막을 때 길을 막는다 그런 뜻으로 나오고요.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쓸 때 지금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법정에서 송사하거나 대적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 뭐다 사단이다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는가 봅시다. 신약에서는 사단을 갖다 고소자, 마귀, 비방자, 거짓말하는 자, 중상하는 자, 그리고 해방하는 자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물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귀신이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뜨려뜨려서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막 귀신 막 그리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육체가 있을 동안 누구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뭐야 조금만 할게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러면서 시험하는 자 이것을 누구라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보내었나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하면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어 그러면서 악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천국 말씀을 모두 빼앗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악한 자 나오고 있죠. 계시록 12장 13절 또 들으니 하늘에 크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아닌데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자 하반절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이렇게 얘기했죠. 참수하던 자 그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원수라는 말씀이 나오고 대적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상의 임금이 나오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을 다 뭐다?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아바돈, 아볼로온, 파괴자, 베리알, 온체를 깨는 자, 큰용 이렇게 다양하게 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사단이다, 마귀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영원 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택자로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다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영원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한다 이 얘기는 아,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요? 죄를 져야 되고 죄를 짐으로 예수가 와야 되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과 내가 뭐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속하려고 계획을 하셨다 이게. 그 계획을 이루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에덴에서 지으셔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안 유혹한다? 유혹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혹해서 넘어가고 쓰러지니까 누구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냐?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모세오경을 풀어나가면 여러분 신앙은 아주 딴 세계의 신앙을 갖게끔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요. 다시 봐요. 그러면 영원한 작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작정을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에는 사람의 죄와 타락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다. 영원 가운데 있는 그 계획에 사람의 죄와 타락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서부터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아니라 사단이 나오는데 자 사단은 어떻게 지음을 받느냐. 자 잠언 16장 4절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너무 성경을 풀어가는데 기회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당신이 쓰시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계시해 나아가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사단도 지으신 거고요. 천사도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었도다. 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도 마귀도 뭐다? 지었도다. 악인도 그래. 악한 천사가 있나요? 마귀도 사단도 뭐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다? 지으셨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시험하는 자로 누가 오죠? 뱀 사단이 창세기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누구를 지어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여러분과 나도 피조물이고 마귀도 피조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시게. 왜?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지은 거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느냐? 아담이 에덴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것을 이 땅에서나 말해도 잠시 잠깐만이라도 알고 깨달아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간다. 그 여러분과 나는 피조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할 수 없고 좋아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남 흉도 안 보는데 지옥 가는데 여러분과 나는 죄도 많이 짓고 잘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삶을 고백해 나가는 영광된 존재로 피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에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므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맡은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타내고 그것을 받드는 일을 하고 그 마귀는 정해진 대로보다 심판불에 떨어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것이 뭐다? 찬양의 조건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다. 여러분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그분을 알고 깨달아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조건 없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막 오늘도 텔레비전 막 국민일보에 보니까 막이나 선불집사 이렇게 찬양했다. 선불집사 이렇게 축복받았다. 선불집사 이렇게 그 책을 세 권이나 써놨어. 국민일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 그러면서 붕해해 준다고 간증해 준다고 그냥.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만하게 크게 써놓으셨어.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어떤 역사가 많이 있어도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건데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회 전도사님이라고 1000번째 제사를 드려서 받자면서 우리 교회에 뭐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지만 그 부산에 무슨 정록교회 해가지고 기도 정두원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거기서 집회하는 거 그거 비디오로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수천 수십만 명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구자로 1000번째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교회 짓고 남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리고 싶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성도들은 뭐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다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결국은 난 정말 하나님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모르겠어. 좋으신 하나님이겠지만. 자 봐요 그러면요. 아 그러면요. 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정한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저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도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수태하지 못하던 때가 이미 여섯 달이라 되어졌도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8절 마리아가 가르되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출생케 해서 세상에 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수종을 들었던 천사는 뭐다? 예,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서 천사로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천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이뤄가는데 누구를 쓴다? 천사를 들어서 쓰고 마리아를 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그러면 악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
자,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오,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보이죠. 19절 저희가 근심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팔 사람이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자, 냅니까? 20절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지금 곧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같이 뭐다? 함께 떡그릇에 함께 손을 얻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가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같이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보래요. 그러면 인자는 자기에 대게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라도 기록이 되어졌다. 구약에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참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절 쳐보세요. 2절도 있나? 자 거기까지 21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건 보면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라도 기록되어졌다는 구약에 이미라도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느냐? 자 창세기 37장 25절. 아 이건 안 썼는가 보네. 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의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도다.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그리고 지금 요셉을 향해서 애굽에다 팔려고 하는데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그러니까 형제가 누구를 팔아먹어 형제를 팔아먹는다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팔릴 것을 지금 예언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죠. 이제 나중에 공부해요. 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골육이고 하매 형제들이 청종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겔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도다. 19절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모든 특별한 인물 사건들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이고 모형이다 그랬죠. 그 예수는 죄도 없이 뭐다 동생들에서 팔려 나간다.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새 없이 우리를 위해서 팔려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누가 죽임을 당하여 요셉이 죽임을 당한다. 그것을 예수님을 그림자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봐요. 내가 신뢰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했던 그가 나의 가까운 친구도 뭐다? 나를 대적하여서 누구래요? 그 발꿈치를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예언을 했고 지금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삼십에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뭐 은삼십에 버릴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삼십에 팔릴 것을 이미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건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은 잠언, 시편은 다윗에게서 거의 다 나온 거니까 결국은 다윗은 천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 속에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그런 하나님. 예?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여기 창세기서 시작해서 시간대를 모르는 그 영혼의 계산 시간 속에서 예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데 우리가 지금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진리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면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뭐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봐요. 아까 누가복음 1장 애기 수태하는 거 천사에 대한 사건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다? 가룟 유다에게 너 들어가서 가룟 유다는 뭐다? 예수님을 파는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이미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정된 자였고 그렇죠? 마귀도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에 의해서 싹스로 쓰여지는 자로 예정이 되어졌다. 스가랴나 시편이나 다 예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데 누가 사용되죠?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사용되지는 누구야? 악한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뭘 넣었대요? 가룟 유다에게 그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을 따라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도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천사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향해서 쓰임을 받으나 마귀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그는 뭐다? 그 길을 향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잠언 1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게 해서 악한 것도 짓고 선한 것도 뭐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누구를 보이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다시 봅시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럼 봐요.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옥에 지옥에 던져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 말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뭐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깨워서 근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나 유다서를 통해서 동일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데 하물며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그들도 용서, 천사들도 용서치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 모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맥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지 천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맥을 잡는 건 상당히 아니 앞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른다. 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너무 많이 써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다 보니까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잘 계시냐고 그래서 그건 좋았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뭐라냐면 옛날에 먹던 불고기가 생각이 나고 그때가 그래.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아버님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뭐가 먹고 싶고 먹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국 쓴 것은 그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을 아버지가 사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성질나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 그 불고기가 먹고 싶고 그때 그 소고기가 먹고 싶고 이것만 보니까 성질이 나서 아버지가 그냥 편지를 딱 덮어버렸네.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모든 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엉뚱한 소리. 그래서 성경 모르시는 여러분과 내가 뭐다?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경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한 번 주어진 생애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다 죽어버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그 거룩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존귀한 존재 자체를 버리고 우리가 어찌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성급한 것만 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을 군부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군부원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 거는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있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말씀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의 은혜를 알므로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을 이뤄가게끔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그것이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저 내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 그것이 뭐냐? 우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혼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내 중심 안에 머무를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인 데나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자. 우리가 여태껏 신앙생활 했던 거 그걸 통해서 은혜 못 받았으니까 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풀어내고요. 다시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번째 나팔장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대적하여서 싸운 큰 용이 나타난데 그 용이 뭐다?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옛뱀은 무엇을 얘기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어다니는 그런 뱀 말고 뱀이다 사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은 뱀이다 그 얘기예요. 들짐승이다 그 얘기. 뱀은 뱀이 들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자, 뱀 근데 그 뱀이 가장 강교하다 얘기는 아주 영특하다 지혜로다. 그러니까 짐승을 대표로 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저를 받기 전에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유혹을 할 수 있었던 뱀이라면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짐승이다. 근데 이 뱀의 정체가 뭐냐? 이 뱀은 그냥 들짐승 뱀이고 이 뱀이 지금 하와에게 물어서 지금 예, 말씀을 유혹하는 이 뱀은 뭐다? 사단이고 옛 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갈라놓고 이제 옛 뱀에 대한 정체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죠. 근데 뭐다? 사단을 붙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만 놔두고 그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단도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무서울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우리에게 붙였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 그렇게 봐야지 막 귀신 쫓는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도 않더만 쫓는다고 해서 다 나가져빠지는 것도 아니더만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붙여서 사단을 통해서 욥은 뭐예요? 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정말 주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비조! 하나님 앞에 피조물 존재야. 이것을 알고 납작 엎드리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죠? 욥은 죄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훈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다 누가 하신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집중 뭐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넉넉하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 그렇죠? 마귀 새끼도 다 하나님 붙여서 할 일이 있어서 마귀 붙였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뜻을 찾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쫓기만 하면 뭐해? 가지도 않는데. 쫓으면 뭐해? 귀신 쫓아볼라며? 근데 집에 가서 다 엎어버려. 그리고 그냥 앉았을 때보다 귀신 안 나갔을 때보다 더 많이 성질을 내고 더 많이 죄를 져. 그럼 뭐다? 드글드글 오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죠? 그러면 오셨으면 괴롭잖아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아, 이곳에선 이 육신의 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깨닫시고 그거 깨닫게 해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자리로 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할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단의 문제를 한번 공부해보고 연구해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